자, 오늘은 2주차 디스플레이 공학 개론 중에 개론의 개론. 그래서 오늘 내일을 합쳐서 쇼코생크로 디스플레이가 뭔지 디스플레이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전체 A to Z까지를 한번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공학, 일단은 디스플레이 공학이 뭔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작동 원리,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 표시 화면에 필요한 광학, 컬러에 대한 이해, 각종 디스플레이의 소자 표시를 위한 구동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아는 LCD, OLED, PDP, 이북, 프로젝션, 홀로그라프 음향기 있죠, 3D 등등에 대한 우선 알아야 되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 디바이스 관점에서 차이점이 뭔지 비교를 하는 그 C 디스플레이 공학의 개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강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디스플레이 시스템. 1번, 디스플레이 표시 원리, 디스플레이 옵틱스 광학, 디스플레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광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졸루션, 해상도가 무엇인지, 휘도,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볼때 가장 중요한 이 아이템, 칼라, 감마가 무엇인지, 크로마티시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TFT에 대해서 TFT 프린시플, TFT 재료, TFT 공정 등등을 오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번 학기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플레이를 평가하는 방법, FOS, Front of Screen 측정, 컬러를 어떻게 측정하고, 감마를 어떻게 측정하고, Uniformity를 어떻게 측정하고, Ergonomics, Human Factor죠. 이 한국말로 뭐죠? 이게 Ergonomics가 인체 공학이다, 그죠? 인체 공학. 사람 눈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디스플레이가 되는지, Human Factor를 고려한 디스플레이의 평가 방법. 그 다음에 Motion Picture. 우리가 TV를 볼때 Motion Picture, 즉, 이 동영상에 대한 평가. 동영상이 끌린다, 흐릿하다, 뭐 등등에 대한 이 평가, 이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DP는 웬만하면 한 90%는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OLED,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어차피 LCD보다는 OLED를 접할 기회가 더 많을 거고, 그 다음에 OLED, 앞으로 퓨처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구동, 그 다음에 이 미래 퓨처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기술이 있는지, 플렉스블이라고 인쇄 프린터블 디스플레이, 인쇄로 찍어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언젠가는 해야 될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학기에 대한 그 개념이고, 오늘 하고 내일까지의 시간은 디스플레이 숏 코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 디스플레이의 역할과 변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 IT의 윈도, 창이다. 좀 들어본 이야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우리 눈에다가 갖다 주죠. 사람은 오감이 있지만은 눈을 통해서 정보의 80%를 기억을 하고, 인풋을 하고, 또
눈을 통해서 본 것이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잘 남습니다. 뭐 후각, 청각, 촉각 뭐 있지만은 우리 눈이 그만큼 주가 된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눈으로 정보를 눈이 정보를 창이죠. 창이 아니 눈은 보는 기구고 렌즈고 실제로 정보를 판단하고 기억하는 것은 사람의 뇌가 되죠. 어쨌든 디스플레이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디스플레이라고 하지만은 이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그 저 백화점의 쇼윈도에 여자 옷 걸어놓는 것도 디스플레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또는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가 정확한 우리가 보는 이 디스플레이를 명칭을 하는 것이죠. 정보량이 점점 증가하고 생활의 필수 장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기계의 인터페이스를 역할을 한다. 과거의 디스플레이는 CRT가 뭔지 아죠? 캐소드 레이 튜브 또는 브라운관 TV라고도 대칭하고 CRT 디스플레이의 정보 표현의 한계. 왜 그냥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CRT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PC 모니터가 전부 CRT였죠. 기억납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쯤까지도 아닌가? 그 세대들이지. 2000년도에 여러분들이 뭘 했습니까? 중학생이었나? 중학생도 아니다, 그지? 국민학생이었다. 이제 그때 LCD 모니터가 막 보급이 될 때였지 않습니까? 2000년 한참. 이게 이 세대에 따라서 지금 한 40대 되는 사람들은 이 CRT 모니터를 쓰다가 중간에 갈아치운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마 LCD 모니터부터 시작한 세대들이다. 그지? 근데 그 과거의 CRT 모니터 플리크라고 하는 끔뻑끔뻑끔뻑 합니다. 옛날에는 그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뭐 비서든 학생들이든 교수들이든 그냥 침침한 CRT 모니터를 보고 50년을 작업을 한 거예요. 컴퓨터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CRT 모니터라는 것이 지금으로 우리가 LCD 해상도가 어떻고 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저해상도고 어둡고 또 제일 최악의 경우가 플리크 끔뻑끔뻑끔뻑합니다. 눈이 아파요. 한 시간 보고 있으면 글자를 보고 있으면 어쨌든 그보다도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해상도가 낮았기 때문에 정보량을 표시하는데 한 페이지의 정보량을 표시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 요 4인치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량 동영상 아니 사진보다도 더 부족했었죠. 과거의 CRT 디스플레이는 그러다가 현재 디스플레이는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이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가 발전을 하고 멀티미디어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하는 디스플레이 개념이 바뀝니다. 유비큐터스 환경 하에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anytime, anywhere. 뭐 이게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언제 어디서나 TV를 방송하고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고 벌써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로 발전을 했다. 예를 들면 뭐 밑에 나옵니다만 스마트폰 그 다음에 Public Display, 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약자입니다. 또는 Digital Signage라고 하고요. 이 백화점에 보면 광고 또는 여러분들 강남에 보면 그 저기 교통 막힐 때 20m, 30m짜리 LED 전광판이 있죠. 광고도 하고 뉴스도 보내고 강남구청 잘했다는 선전도 하고 뭐 신라면도 광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퍼블릭 디스플레이 또는 DID
그러니까 특정인이 아닌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 퍼블릭 디스플레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디스플레이, 현재 디스플레이, 그리고 미래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될 거냐? 미래 디스플레이는 인간과 인터랙션하는, 인터랙트하는 인텔리전트 디스플레이, 즉 스마트 디스플레이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 그 지금의 디스플레이처럼 타치 기능, 뭐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한 단계 넘어서 3D는 기본일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보는 타치 기능 이상의 인터랙티브, 사람을 알아보고 지문 인식하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센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센서 기능을 가지고 내재하는 미래의 디스플레이가 또 발전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디스플레이 시스템,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하나의 통틀어서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들은 뭘 생각합니까? 여기 농구 선수를 생각합니까? 아니지, 그지? 농구공을 던졌다. 카메라가 이미지를 잡아야죠, 그죠? 동영상을 하든 스틸 찍고 이 방송, 여기까지는 방송 사에서 하는 일이야.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찍고 그거를 저장을 했다가 안테나로 송신을 하죠. 집에서는 수신을 해가. 이게 뭐 케이블일 수도 있고 수신 안테나일 수도 있고, 수신을 그 카메라에 찍은 이미지를 수신을 해서 디스플레이에 표시를 하고 그거를 사람 눈이 보는 이 일련의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실물, 실체, 이미지 캡처, 프로세싱,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서 이미지를 스토리지하고 트랜스미션하고 디스플레이하고 하는 1, 2, 3, 4, 5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디스플레이, 광만 범위의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란 걸 보면 광범위하게 보면 이미지를 인간 눈에 전달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나, 또 우리 디스플레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야 너무 높다, 디스플레이가 무슨 방송 카메라까지 디스플레이에 포함시키느냐,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디스플레이 서브 시스템, 협소한 의미의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즉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미지 인포메이션을 스토어하고 이거를 디지털 폼으로 스토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디스플레이의 아날로그 시그널로 컨버트 해주는 그 과정을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는 디스플레이하고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커넥셔널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건 그래서 전자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뭐냐? 왼쪽은 컴퓨터 비디오 카드, 즉 비디오 맵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0011, 뭐 그냥 이 빛 메모리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외부 그래픽 또는 알파벳을 표시를 할 때 보면 이런 이상한 뭐 S 이런 모양을 요 빛 메모리에 01로 저장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죠, 그죠? 이거를 사람 눈에 보이는 형태로 0은 0이고 1은 점으로 표시하려고 하는 것이 전자 디스플레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빛 메모리를 픽셀, 화소로 표시해주는 기능을 디스플레이라 그러고, 이놈은 디지털이고 이놈은 엄격하게 보면 픽셀이라는 것은 아날로그입니다. 암만 우리 LCD가
디지털 기능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 눈에 보는 이 광학적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파이널은 아날로그다. 전압으로 액정을 움직여서 해야 된다. 전압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거는 벌써 디지털이 0-1로 구동을 할 수는 없죠. 그죠? 그거를 전압 볼테지로 바꿔야만 사람 눈에 보인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최종 보는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통째는 디지털이지만은 실제로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날로그로 표시를 해준다. 이것이 픽셀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 컴퓨터 PC라는 놈 앞에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습니다. 요 청색 안에 그를 비디오 그래픽 카드, VGA 카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CRT나 LCD나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칼라를 만들어내는 부분, 이 디스플레이에 저장하기 위한 프레임 메모리,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아날로그로 컨버트 해주는 램 메모리,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있고, 여기서 BGA 카드에서 이 평평 디스플레이 모듈로 연결해서 신호를 줍니다. 물론 뭐 영상 신호, 타이밍 신호가 있긴 있습니다만 복잡한 이야기는 다 빼제끼고, 이런 이 BGA 카드에서 역할은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컬러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빛 인포메이션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PC 안에 보면 이 PCB 위에 BGA 카드라는 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이 연결되어 있고 그 놈이 우리 LCD에 연결하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에서 디스플레이로 보내주는 이 청색의 그래픽 카드가 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이거는 LCD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 그래픽 카드가 여기에 있고 요 카드에서 LCD 안에서 또 보드가 하나 들어갑니다. AD 보드라는 놈이 있고 여기 스케일러, 마이콘, 플래시, 뭐 전압 조절 이게 있고 여기 AC 파워 연결해주는 DC-DC AC 이거는 지금 백라이트 용도로 들어가 있는 거고 LED가 되면 12V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3V 전부 DC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디밍 컨트롤 하는 게 있고 백라이트용 인베터가 있고 이게 이제 뭐 LCD 몸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LCD의 회로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만한 새끼손톱만큼도 적은 칩 서너 개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눈에 뻔하게 아는 거죠. 이 캐패시터 몇 개 수십 개의 저항치 이거는 감마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저항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있죠? 이게 캡 이게 뭐였죠? 아, 이거는 커넥터고 기껏 해봐야 여기 코일 이것도 옷에 저기 형광등 백라이트 난사 뭐 LED 뭐 이것도 필요 없고 사실은 굉장히 파워보드만 하더라도 간단해지죠. 지금 백라이트가 바뀌지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이걸로 여기 보는 이 케이블 아까 보드 안에서 들어오는 케이블 또 여기서 그래픽 카드에서 이 AD 보드로 가는 케이블 이게 사실은 이 수정되지 않는 신호 파형을 보면 이런 삐죽삐죽한 3.3V로 엄청난 속도를 빛 레이스를 가지고 이
신호가 전달됩니다. 당연히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는 이 저항에 비례하고 제곱에 비례하고 이 형태에 비례하고 결국은 이 많은 데이터량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이 인터페런스 웨이브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옆에 디바이스하고 간섭되고 통신도 방해될 거고 이게 사람 EMI라는 것은 사람 몸에 해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전자 제품에 영향을 간섭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는 이 통신부에서 EMI는 엄격하게 조절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LCD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케이블을 타고 고속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또 기술이 생깁니다. 이 EMI를 줄이기 위해서 이 웨이브폼을 사인으로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스윙, 시그널 스윙 폭을 0.2V, 3V, 3.4V 이 안에 0.2V로 해서 이 인터페런스, 다른 기기 간의 이 방해 파를 줄이는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RSDS라는 것은 Reduced Signal, 이게 뭐였지? Differential Signaling. 요 파형을 요 파형으로 바꾸어서 이 EMI 문제를 개선하는 거는 뭐 참고로 하시고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버렸습니다만은 이 회로도 아키텍처로 보면 뭐 이런 이렇게 나온다. 아까 나온 그 실제 사진을 회로도로 보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아까 EMI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보는 간단한 동영상을 데이터 플로우, 즉 그래픽 소스에서 이 설명을 안 하고 들어갔다. T콘, LCD에 있는 타이밍 컨트롤러, 드라이브 IC, 액정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트랜스퍼되어 갑니다. 컴퓨터에서 LCD, 타이밍 컨트롤러,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이 드라이브 IC까지. 그래서 이 데이터 전송되어가는 속도 빅데이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얼마만한 데이터가 전파되는 데이터 트랜스퍼 레이트를 전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24 곱하기 768 해상도가 썩 좋은 건 아니죠. 프레임 레이트를 75 프레임 per second 그리고 픽셀당 24빛. 왜냐하면 지금 각 칼라마다 8빛이 보통 이 그레이 레벨입니다. 한 칼라당 그러면 RGB를 합치면 한 픽셀이 되죠. 이거가 되면 24빛이 되고 또 25% 블랭킹 타임이 뭐냐 그러면 결국 이게 CRT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스캐닝을 하다가 여기서 빠꾸를 해서 돌아갈 때 이 요 순간 터닝 포인트에서 약간의 이 블랭킹 타임 잡아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레이스를 계산을 해보면 1024 곱하기 768 넘버 오브 픽셀이죠. 픽셀 수 한 픽셀에 필요한 빛 수가 24빛입니다. 퍼 픽셀. 이거를 1초에 75번을 리프레시 해줘야 된다. 그러면 75를 곱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 블랭킹 타임을 뺀 0.75로 나눠주면 약 1.9 1초에 1.9 기가 BPS가 됩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이 뭐 무선이든 유선이든 지금은 여기는 케이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양의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나? 여러분, Full HD가 해상도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TV, 또 요새 스마트폰도 5인치의 Full HD가 들어가게. Full HD는 1080 곱하기 1920. 무슨 말이냐 그러면 TV 화면에 1080개의 스캔 라인이 있고 이거를 데이터 라인이라고 합니다. Y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게 1920개가 있는데 여기에 여기 하나 하나에 TF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픽셀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다시 픽셀이라는 놈은 R, Red, Green, Blue 세 개의 서브 픽셀로 구성되어 있죠. 쉽게 보면 LCD에서 보면 컬러 필터로 컬러를 내죠. RGB 요거를 서브 픽셀이라고 그러고 사람 눈은 RGB를 따로따로 못 봅니다.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이것이 하나의 픽셀 화소가 되는 거죠. RGB로 나누는 이유는 디스플레이는 이 컬러를 자연색을 내기 위해서 레드, 그린, 블루의 인텐시티, 휘도를 각 따로따로 조절해서 주홍색도 만들고 보라색도 만들고 삼원색이죠. 우리가 말하는 뒤에 나옵니다만 삼원색을 가지고 이거를 휘도를 다르게 조절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25만 개 또는 200만 개의 컬러를 요 세 가지의 컬러 콤비네이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컬러 이야기고 해상도 이야기를 하자면 풀 HD는 1080개의 X축, 1920개의 Y축 라인이 있다. 그러면 1080 곱하기 1920을 하면 약 200만 개의 픽셀이 있다. 픽셀, 요 큰 픽셀. 요 픽셀 하나 안에는 세 개의 서브 픽셀이 있다. 왜? RGB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안에 또 요 한 놈이 다시 1920 라인 했는데 다시 이야기하자면 곱하기 3 약 6000 라인이 필요한 거야. 6000개의 트랜지스터가 또 필요한 겁니다. 요 사이사이에 요거는 레드, 요놈 그린, 블루. 요 한 놈이 한 픽셀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곱하기 3배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고 곱하기 3개의 서브 픽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Full HD라고 하는 놈은 1080 곱하기 1920의 픽셀이 있고 실제로 트랜지스터 수, TFT 트랜지스터 수는 요거에 또 3배가 되죠. 1080 곱하기 1920 곱하기 3배. 이 number of TFT. 그죠? 그러면 600만 개의 TFT가 있습니다. 또는 600만 개의 서브 픽셀이 있고. 그죠? 컬러를 내기 위해서 모든 게 3배를 곱해야 돼. 그죠? 그만큼 컬러가 중요하고 디스플레이 컬러는 중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면적을 손에 박아가면서 RGB를 옆으로 펼쳐서 만드는 거거든. 우리가 프린터의 컬러는 옆으로 펼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중복해서 RGB가 아니고 거기는 레드, 사이안, 옐로, CMY죠. 다른 보색을 가지고
한 점에다가 그 중복을 해서 칼라를 만든 디스플레이는 RGB를 옆으로 펼쳐 놓는다. 칼라를 위해서 해상도를 3배 손해를 본다. 또는 칼라를 만들기 위해서 3배의 트랜지스터를 더 만들어야 된다.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하고 뒤에 나오니까 이거는 그래서 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로 가는 거 다시 한번 나오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한 60년, 60년 아닙니다. 한 4, 50년을 CRT, 지금도 어디에서 보면 가끔 보이죠. 골동품상이나 보면 PC 모니터로 CRT를 여러분들 앞 세대 사람들은 그밖에 없어서 를 썼는데 컴퓨터가 발명이 됐잖아요. PC가 언제 발명됐나? 60년대? 60년대다 PC. 메인프레임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퍼스널 컴퓨터가 된 게 IBM 퍼스널 컴퓨터가 1900 아니야 내가 있을 때니까 80년대 CRT가 CRT로 테레비가 먼저 나오고 그걸 그 한참 후에 개인 컴퓨터가 80년대 맥킨타시 등등이 그때 나왔다. 80년 초부터 나왔다. 그죠? 근데 PC라는 놈은 완벽한 디지털이거든. 그죠? 컴퓨터라는 놈이 0일밖에 모르는 놈이야. 근데 이놈의 CRT, 캐스트레이 튜브라는 놈은 완벽하게 아날로그야. 그러니까 두 놈이 만나서 퍼스널 컴퓨터라는 놈하고 완벽한 디지털 기계하고 완벽한 아날로그 기계 CRT 모니터가 만나다 보니까 이놈은 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한번 콘버트를 해서 CRT에다가 아날로그 신호를 공급을 합니다. 이까지는 봐줘. 이게 어차피 PC가 자기가 이걸 디지털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디지털 기기가 손해를 봐야죠. 기껏 디지털로 만들어 가지고 아날로그 콘버트를 해서 이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한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LCD는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디지털 기기인데 여기서 다시 PC에서 DAC 아날로그 신호를 다 보내놓거든. 그러니까 LCD는 패널은 그걸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CRT를 만들 때 만들었던 관행, PC의 아날로그 아웃풋 관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CD는 또 아날로그 이 신호를 받아가 또 디지털로 또 한번 콤보드를 합니다. 이런 넌센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디스플레이 서브 시스템, 컴퓨터에서 이 그래픽 카드, 그래픽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 과거 어제의 디스플레이 CRT 모니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요 디스플레이 컨트롤 카드, 이거는 컴퓨터 뒤에 슬롯에 꼽혀져 있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컬러 룩업 테이블, 프레임 버퍼, 또 각 RGB별로 디지털 아날로그 콤버트를 해주고 이거를 모아서 비디오 그래픽 커넥터랑 해서 이 CRT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디지털이었다가 이 아날로그 모니터를 위해서 여기서 또 완전히 한번 디지털 아날로그 콘버트를 하고 이 빛을 CRT에서 그러니까 전자총이 스크린에 있는 포스포를 때리면 가시광선이 나오죠. 가시광선의
밝기 변화로 디스플레이를 하고 사람 눈은 그것을 인식을 하고 눈은 그냥 렌즈죠. 그죠? 이거를 다시 브레인에서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또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 일련의 과정,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가고 저기 뭡니까? 광학적인 옵티컬한 에너지를 다시 내에다가 일렉트릭 시그널로 바꿔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컴퓨터에 들어온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오늘날은 LCD, FPD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LCD 안에 AD 콘버터 보드라는 놈이 또 없어도 되는 놈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유는 아까 이 비디오 그래픽 카드에서 CRT 때문에 만들어진 아날로그 코넥터를 다시 필요 없이 LCD는 아날로그를 받아서 다시 디지털로 또한번 콤보됩니다. D2A에서 A2D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하고 AD 보드를 하고 여기서 다시 이 디지털로 LCD를 구동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지털 아날로그 여기서 다시 디지털로 갔다가 디스플레이가 되고 또이 사실은 필요 없는 짓을 하고 있죠. 그러면 디지털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디지털로 하게 되면 컴퓨터에부터 디스플레이까지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디지털로 보내주면 되는데 왜안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CRT라는 디스플레이를 과거했던 관행, 또 소비자들의 관행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로 할 여건이 됐음에도 이거를 그 인프라를 깨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다.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설수 있는데 디지털 DVI로 쓰는 경우가 2010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디지털 온리 인터페이스가 5%도 안 쓰고 있더라.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조업체들이 거의 손을 들어줬죠. 아날로그 디지털 듀얼로 하는 게 15%, 아날로그가 스틸 한80%몇년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디지털 기계를 디지털로 쓰지 않고 아날로그로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 이거는 뭐 그렇다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표시 원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Definition, Information Display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과 기계의 Interactive Interface Device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One-Way로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은 또 반대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기계에다가 컴퓨터 또는 지구로 보면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보는 컴퓨터는 모든 것이 이제 스마트폰이 됐죠. 원웨이가 아니고 인간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기계에다가 인풋을 준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디파인을 한다. 뭐 조금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디스플레이,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일렉트리컬 인풋 인포메이션을 비주얼 아웃풋 인포메이션으로 콤버트하는 디바이스다. 인풋 인포메이션은 뭐냐? 바이너리 폼이죠. 0101. 아웃풋 인포메이션은 결국 캐릭터, 그래픽 또는 픽처가 될 거고. 또 이거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비주얼 아웃풋, 이걸 뭐라고 분석해야 되나? 아웃풋은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요소죠.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 표시 소자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기본 요소가 휘도, 해상도, 콘트라스트, 컬러 이 네 가지가 됩니다. 콘트라스트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피 흑백의 비례 차이점, 까맣다, 뿌옇다, 그러니까 화이트 휘도를 블랙 휘도로 나누는 것, 콘트라스트. 엄격하게 보면 콘트라스트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콘트라스트 레이쇼입니다. 일반적으로 콘트라스트 이야기한다. 콘트라스트 레이쇼가 500대 1이다, 1000대 1이다. 그거는 화이트 스팟하고 블랙 스팟의 차이가 1000대 1이다. 그만큼 흑백이 뚜렷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콘트라스트. 콘트라스트가 아니고 콘트라스트 레이쇼. 그래서 터미널로지로 아까 우리가 픽셀을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한 픽셀은 화소. 이 전체 스크린에 화소가 하나하나씩 모여서 예를 들면 FHD라는 것은 픽셀, 즉 화소가 200만 개 화소가 모여서 거기서 점도 만들고 뭐 별에서 온 그의 전지현이도 그리고 그게 이제 전부 200만 개가 각각의 포인트에서 컬러도 다르게 내고 해서 카메라에서 잡은 것을 우리가 디스플레이로 표시하는 거야. 그게 픽셀이라 픽셀인데 여기서 또 학문적이니까 또 이거를 피지컬하게 피직스적으로 보면 이거를 트랜스듀스 뭐 픽셀이라는 이야기를 트랜스듀스로 표현을 했네요. 트랜스듀스라는 것이 뭐냐? Physical element whose appearance change visibly. Electrical signal 이 무슨 말이야? Electric signal change visibly. 두 번 잘못됐다, 그죠? Electric signal change visibly. XY 일렉트로드 도체가 있습니다. 트랜스듀스라는 것은 이 XY 교차점에 있는 어떤 엘리멘트인데 이 엘리멘트는 외부 신호 하나는 스캔 라인이고 하나는 시그널 라인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시그널 체인지 그러니까 요놈이 더 중요하죠. 요거는 스캔 라인. 여기로 보면 X축. 이놈은 할 일 없이 계속 스캔만 하는 거야. 똑같은 일을 1초에 1080개 라인을, 1초가 아니고 60분의 1초에 1080개 라인을 계속 스캔하는 거야. 이 시차를 두고 이 펄스를 스캔 시그널을 줘서 60분의 1초마다 1000 라인을 한 번씩 스캔해 나가는 거다. 이게 이제 결국 스캔 라인이고 이 시그널 라인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RGB 각각의 외부 입력 신호를 받아서 여기서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놈은 한꺼번에 뿌려주고 이놈은 한꺼번에 뿌려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60분의 1초 안에 요 라인은 요 시간 요거는 그 다음 시간, 요거는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즉, 16.7ms가 되죠. 60분의 1초. 한 프레임 타임이 60분의 1, 60분의 1초에 한 번씩 또 이 화면을 리프레시 하지 않습니까? 60분의 1초에 하는데, 여기를 스캔하는 시간은 60분의 1초에 나누기 1080 라인이 되죠. 요 펄스 폭은. 다시 보면, 한 프레임은 한 스크린을 리프레시하는 시간은 프레임 타임이라 그럽니다. 프레임 타임. 이 보통 60분의 1초. 이걸 하면 16.7 밀리세컨드 한 프레임.
그러면 요 한 라인을 스캔한 시간은 다시 16.7 밀리세컨드를 1080 라인을 훑어야 되니까 나눠주면 대충 15 마이크로 세컨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폭이 뭐 약 15 마이크로 세컨드.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를 충전, 차지하는 시간이 15 마이크로 세컨드밖에 안 걸려. 그 안에 다 TFT를 다 차지를 해야 된다거든. 그래서 여기서 시그널 라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스캔 라인이 있고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트랜스듀서라는 놈이 있습니다. 트랜스듀서라는 말은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픽셀 외부 시그널 라인의 이 볼테지가 변화하면 그에 따라서 이 휘도가 바뀐다. 모양이 바뀐다. 그걸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듀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드레싱 인풋 인포메이션을 트랜스듀서를 통해서 이미지 형태로 스크린에 표시하는 방법. 이게 어드레싱을 한다. 스크린에 이미지 형태로 표시를 한다. 그다음에 듀티 사이클. 하나의 픽셀을 표시하는데 조금 이제 어드레싱이라고 하는 용어를 배웠죠. 한 픽셀을 어드레싱 하는데 즉 표시하는데 디스플레이 형태로 표시하는데 소요되는 타임 프랙션이다. 조금 더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듀티 사이클이 뭐냐? 듀티 사이클은 스캔 라인, 즉 게이트 라인의 숫자에 디펜드 한다. 조금 감이 잡힙니까? 아까 60분의 1초에 한 번씩 한 프레임을 리프레시 한 이 계속 리프레시 바꾼다. 듀티 사이클은 요 한 라인에 머무는 요 펄스 시그널의 시간이야. 듀티 사이클이라는 거는 그죠? 듀티 사이클 depend on the number of gate line이야. 이 스캔 라인 이게 10개면 듀티 사이클은 1.67 미리세컨드가 되고 이 스캔 라인이 1000개니까 1000개로 나눠줘야 돼서 이게 듀티 사이클 또는 듀티 사이클 또는 뭐라 그러죠? 듀티 사이클밖에 없네. 한 라인에 알로케이트 된 시간, 허용된 시간 그거를 듀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는 75 과거 CRT에서 그 플리크 껌뻑껌뻑하는 현상 때문에 보통 약간 높은 프레임으로 구동을 합니다. 이제 그게 과거부터 관행이었고 75 프레임 per second. TV는 60 프레임으로 하다가 요새는 120Hz가 거의 표준처럼 됐습니다. 이유는 TV는 뭐 100%가 아직 100%는 아닙니다만 95% 이상이 LCD TV이고 LCD는 알다시피 액정의 응답 속도가 느려서 60Hz로 하면 쭉 끌려. 그러니까 단상이라 그러나 끌림 문제. 동영상에 부적합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120Hz로 빨리 돌려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그래픽을 집어넣어.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기술이 들어가 있어. 120Hz, 240Hz로 LCD TV를 빨리 돌려가 그 사이에 그래픽 칩으로 만든 아티피셜한 그림이 중간 이거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나중에 또 따로 나옵니다. 아티피셜한 애니메이션 비슷한 그래픽이 그 중간에 들어가서 이 농구공 배구 던질 때 쭉 끌림 현상, 축구 찰 때 공 끌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거의 없어졌거든. 전부 그런 그거를 액정의 응답 속도 느려서 끌리는 그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의 LCD는 121Hz로 다 들어와 버렸어. 근데 반면에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면 무비 필름은 아직도 24프레임 퍼 세컨드, 1초에 24프레임. 그죠?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양쪽에 아직도 이런 게 있죠? 1초에 요 여기 24개가 돌아가고 있어. 아주 느린 프레임 레이트로, 물론 뭐 필름 세이브 할지, 물론 영화관은 플리크라는 문제가 거의 없죠. 암실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화 보다가 갑자기 커튼을 한번 잃어봐. 그러면 그냥 영화가 아니고 끔뻑끔뻑끔뻑 진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암실 효과 때문에 24프레임에도 동영상이 자동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끊김 현상 없이 보이고 플리크 현상 없이 본다. 근데 요새 나오는 디지털 시네마, 그죠? 필름 쓰지 않는 디지털 시네마도 재미있게도 24프레임을 써. 이거는 필름 무비를 그냥 따라서 아마 편의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드레싱이라는 개념, 뷰티 사이클이라는 개념, 그리고 플리커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이미지를 프레임 타임에 리프레시 하는데 휘도가 리프레시를 하면서 변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끔뻑끔뻑 형태로 이 다시 얘기하자면 스크린 휘도, 브라이트니스가 프레임이 계속 반복될 때 휘도가 변해서 사람 눈에 그 휘도의 차이가 축적될 때 그것이 플리커로 드러난다. 눈을 굉장히 필요하게 만듭니다. 콘트라스트 레이쇼라는 것은 셀렉트한 픽셀하고 셀렉트하지 않은 픽셀의 휘도의 비례를 콘트라스트 레이쇼라고 한다. 표시하는 방식으로는 어드레싱 한번 더 이야기. 어드레싱하는 종류는 다이렉트 어드레싱. 이거를 알파 뉴메릭, 알파벳 또는 넘버를 직접 다이렉트 어드레싱. 두 번째는 스캐닝 어드레싱. CRT처럼 레이저 디스플레이처럼 이 전체를 이렇게 스캐닝하면 그래서 그 필요한 점에 이렇게 이 레이저처럼 점점을 그때 필요할 때 표시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LCD는 전체 화면을 비추고 있지만은 이게 만약 CRT 같으면 이 전자빔이 이렇게 1초에 전체 화면을 60분 1초에 다 한 번씩 스캔해서 지나가는데 요 흰 점이 있을 때는 켜고 까만 점이 있을 때 요 점을 지나갈 때는 꺼버리면 까만 점이 되거든 결국은. 그런데 사람 눈은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60분 1초에 빠른 속도에 후다닥 지나가면서 요 필요한 데는 끄고 까만 데는 끄고 흰 데는 붙이고 또 뭐 필요한 데는 파란색도 켜고 하면 그것이 스캐닝 어드레싱 CRT.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매트릭스 어드레싱. 결국 매트릭스 어드레싱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에서 각 픽셀이 칼럼, 로우의 라인, 와이어링에 의해서 어드레싱 된다. 계속 이제 설명이 반복됩니다. 뭐, 닷 어드레싱 또는 스캐닝 어드레싱이라는 것은 가장 심플하고 효과적인 어드레싱 방식이다. 빛 또는 전자빔을 이용을 해서 이 스캐닝을 하면서 어드레싱을 하는 방법이다. 이 단점은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 레이저빔이든 전자빔이든 스페이스 일정한 그 뎁스가 있어야 된다.
마스크를 잡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스캐닝. 매트릭스 어드레싱에는 다시 액티브 매트릭스 어드레싱이 있고 패시브 어드레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엘리멘탈을 칼럼 로우로 이 같이 어레이를 만들어 놓은 거. 이 집식셀은 인디펜던트하게 컨트롤하면 이거를 액티브 어드레싱이라 그러고 이 XY 축으로 공동으로 어드레싱을 하면 TFT가 있느냐 없느냐 다이오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액티브 어드레싱, 패시브 어드레싱으로 구별됩니다. 다시 아까 스캐닝 캐소드 레이 튜브 인간이 발명한 가장 오래된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CRT가 됩니다. 유리관으로 되어 있죠. 유리관 안은 진공이 되어 있고 전자총, 일렉트론 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디스플레이를 하는 데서 우리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준 놈이 캐스트 레이 튜브야.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이걸로 텔레비 만들어보고 일러보고 PC 만들어보고 TV는 거의 70년, 60년 이상의 CRT TV, 브라운관 TV 역사가 되었습니다. 디플렉트로 전자 빔을 스캔을 하기 위해서 요거가 있고 전자 건이 있고 여기에는 요 두꺼운 유리 표면 안에는 형광체가 되어 있습니다. 퍼스프. 그 다음에 요 안에 요 점점점점으로 된 게 섀도우 마스크. 이놈은 전자 건에서 전자 빔이 계속 이렇게 쏘는데 여기 구멍을 빵빵 뚫어 놓은 구멍을 지나갈 때만 여기 표면에 형광체를 때리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섀도우 마스크라고 그럽니다. 그 점 형태로 이 선 형태가 아닌 점 형태로 RGB를 표시하기 위해서 섀도우 마스크를 붙이고 그 앞에는 포스포를 붙였다. 그 다음에 디렉트 드라이빙 우리가 쉽게 보는 그 팔자 그야말로 7 세그먼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7 세그먼트의 전압을 어떤 세그먼트에 하는 따라서 이게 8이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하고 2자는 어떻게 하냐? 아 이렇게 하면 2자가 된다. 그죠? 1자도 되고 가장 단순한 세그먼트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이건 넘버 표시하겠어. 단순히 두 개의 선만 전압에 가할 수 있는 선만 있으면 되죠. 한 놈은 한 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뒤에 그라운드를 하든지 카몬 증거를 해서 전압 파이만 주면 서고 켜고 하는 그야말로 간단한 디렉트 드라이빙. 멀티플렉싱이라는 것은 라인 X, Y 라인을 가지고 그 라인의 교차점에 있는 이 픽셀 엘리멘트를 쓰고 켜고 합니다. 왜 멀티플렉스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결국은 이것처럼 개별적으로 구동을 하지 않고 멀티플렉싱 공통 전 극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픽셀을 표시를 한다. 그래서 멀티플렉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디렉트 드라이빙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그 7 세그먼트를 이런 형태로 PCB 위에 그냥 프린트 스켓으로 이렇게 찍어 나옵니다. 여기에 LED가 될 수도 있고 EL이 될 수도 있고 뭐 액정이 될 수도 있고 LCD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심플한 구동 방법 싸고 그 대신에 표시할 수 있는 콘텐츠는 제한이 되죠. 매트릭스 어드레싱이란 게 왜 생기게 되었느냐? 아까 이야기한 다이렉터 한
점에다가 두 개의 와이링 전압을 주기 위해서 그죠? 전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전구에 100볼트 주면 불이 켜지고 빼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죠? 한 요걸 전구로 생각하죠. 가정을 하면 한 전구에 선이 두 개씩 연결해 주면 돼. 세고 깨고 하면 어떤 놈은 켜고 어떤 놈은 끄고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되죠. 그냥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전구 수가 많아지면 전선 수가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요 벌써 4개 by 4x4만 하더라도 열 하나 둘 4x4가 아니고 m 곱하기 n 20개의 전구를 켜기 위해서는 5 곱하기 4 20개의 와이링이 이 사이에 뚫고 들어와야 돼. 4개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8개의 전선이 필요하죠. 와이링이 그죠. 근데 20개가 되면 5, 4, 20개의 와이링. 이게 100개라고 합시다. 10x10이면 결국은 이 선이 100개가 되고, 그죠? 100개 그려봐야 별로 많은 픽셀 수도 아닌데, 선이 벌써 100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매트릭스 어디 픽셀은 그러니까 이 인디비주얼 픽셀을 인디펜던트하게 각각 두 개의 선을 연결하는 것은 이 전구 수가 늘어갈수록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예를 들면 이 200만 개의 1000 곱하기 1900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100만 개의 선이 들어가야 돼. 그죠? 이 안에서 100만 개 선을 쓰지 않고 예를 들면 1000개 곱하기 1000개 100만 개가 아니고 1000 더하기 2000 3000개의 라인을 가지고 200만 개의 화소를 구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여기 매트릭스 어드레싱이라는 개념이고 이게 액티브 매트릭스 어드레싱이라는 개념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보면 이 인디펜던트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매트릭스 어드레싱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었고 m by n 엘리멘트를 어드레싱을 하는데 m 플러스 n 다시 해야겠지 1000 더하기 1920 와이링을 가지고 m by n의 엘리멘트를 어드레싱 하려고 하는 데서 매트릭스 어드레싱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란 거는 X축, Y축을 하고, 그 켤라고 하는 전구에 요 놈을 전압을 주고, 요 놈을 전압을 주고 하면 요 빨간 점은 마이너스 0.5, 플러스 0.5, 1V의 전압이 걸려서 빨간 놈이 걸립니다. 요 놈도 마찬가지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에 쓸데없는 놈한테 켜기를 원하지 않는 놈한테 여기 어차피 지나가는 전압 마이너스 0.5V 가고 여기 0.5V 걸리는 거야. 많이 켜지는 거야. 그죠? 이게 패시브 애드레싱을 할 수는 있는데 많이 켜져서 우리가 원하는 이 어드레싱 흑백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게 되더라. 그래서 또 발달을 하게 된 것이 라인 앳 더 타임. 그러면 타임 쉐어링을 하자.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불이 켜진단 말이야. 그러면 요 라인하고 그 다음 라인하고의 시간 차이를 줘서 요 놈을 한번 켜주고 요 놈을 꺼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켤 때는 요 놈을 꺼버리고 하게 되면 요 놈하고 요 놈을 독립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을 거다. 물론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쉐어링이라는 게 나오고 이제 처음에 이제 쭉 이 발전한 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등구 하나에 픽셀 하나에 두
오픈을 해서 간간이 이 디스플레이 했다. 그러면 정부 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 연결선을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놈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차별화가 안 되는 거야. 안 켜려고 하는 놈이 불이 켜지더라. 많이 켜지더라. 그래서 또 이거를 타임 축을 바꿔서 타임 쉐어링 방식으로 해서 이 매트릭스 어드레싱, 멀티플렉싱 라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시브 드레싱, 패시브 LCD의 한계. 이걸 해서 시간 축을 바꿔서 멀티플렉싱, 패시브 방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픽셀 수가 늘어나니까 넘버 오브 스캔라인 픽셀 수가 늘어나니까 컨트라스트 레이쇼 흑백 구분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피지컬 리밋 오브 사이즈 인포메이션 콘텐츠 패시브 LCD에서 이 점점 한계점이 도달해지고 이거의 이 한계 볼테지 온 오프의 볼테지를 이 N 즉 넘버 오브 콘텐츠 이 해상도가 많아질수록 콘트라스트가 점점 늘어서 디스플레이를 설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이론치를 만들어낸 것이 플래셔코 올트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의미 없는 뭐 지나간 이야기일 수도 히스토리일 수도 있지만은 왜그 어렵게 액티브 매트릭스가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과거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든.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 패시브 TFT를 없이 액정을 구동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크고 그다음에 해상도가 픽셀 수가 많아지니까 벌써 100 라인만 되더라도 흑백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TFT가 이 진보대원 액티브 매트릭스 또는 TFT가 개발되어 온 히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다음부터 계속 그러면 30 새로운 29페이지다 그죠? 다음 시간에 내일 끝내야 되는데 칼라 일정을 좀 맞춰야 됩니다. 어쨌든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문.